그리고 아마 군항에 가서 부모님 찾을 시간이 모자라진 않을 거야. 끽해봐야 요압 대학까지 갔다 오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테니까. 그래서 어떻게 갈 건데? 예? 어떻게냐니 그야 차 타고. 무슨 차요? 당연히 저희가 타고 온. 맞다. 그러고 보니 미리 말해두겠는데 제가 타고 온 차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 절대 다 못 태웁니다. 이래서야 대학은 둘째치고 군항까지 가는 것도 빡세졌잖아. 어쩌지? 내가 판단을 잘못 내린 건가? 이럴 땐 어떻게 해야? 김현수뱀! 하여튼 쉐끼, 역시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만. 뭔가 좋은 방법이라도 있으신 건가요? 지금 그러니까 그쪽 차는 당장 타고 갈 수 있긴 한데 태울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거고 저희 차는 자리는 겁나 많은데 지금 탈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간단하잖아요. 그냥 두 차 상황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예? 상황을 바꾸다뇨? 그게 무슨... 있어 보세요. 제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. 김현수 병장님. 키 들고 가야 하는 걸 깜빡해서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? 여기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그럼 이번에야말로 있어 보세요. 제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. 으짜! 응? 뭐야 이 차? 운전석이 왜 이쪽에 있어? 어디 보자. 여기 어디쯤 있을 것 같은데? 오! 찾았다! 딱 봐도 이거구만! 오케이! 그럼 어디 시작해 보실까? 자자, 이 틈에 얼른 갈아탑시다. 뭐해 이원이? 빨랑 내려가서 시동 걸어. 네, 알겠습니다. 저기요, 저러면 제가 타고 온 차는 어떡하라고요? 에이, 뭐 어떻습니까? 어차피 저희랑 같이 군항까지 가실 것 같은데 굳이 차 두 대로 나눠서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. 아니, 그래도 그렇지. 내가 저 차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. 자자, 그런 건 나중에 따지고 지금은 우선 빨리 여기 뜨는 것부터 생각하시지 말입니다. 꿈을 대다가 전 오래 끊기기라도 하면 진짜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에이씨, 일단 갑시다 도현씨. 네. 오케이! 다 탔어! 출발! 네! 알겠습니다!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할 줄이야! 나 진짜 천재 아니야? 알겠으니까 이거나 저기 저분한테 넘겨주시지 말입니다. 응? 아, 하긴 어차피 원이 쟤는 제대로 쓰지도 못할 거니까 저기, 이거 받으세요! 예? 아니, 이걸 왜 저한테... 아까 차 내주신 거에 대한 담례는 아니고 그거 저희 운전병총인데 제가 쓸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나마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. 맞지? 됐습니다. 보니까 전역하신 지 꽤 된 것 같은데 총은 쏠 줄 아시지 말입니다. 뭐라고요? 하나, 내가 이 사람들아 현역 때 사격만 했다 하면 어?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그랬어. 그건 잘 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. 아니, 근데 군인들이 이렇게 총을 막 넘겨도 돼요? 그 총은 제2의 목숨이다라고 교육 안 받았나? 그럼 뭐 저희한테 목숨 하나 더 빚진 셈 치면 되겠네요. 뭐라고요? 참, 그러고 보니 두 분 취향 한번 참 독특하시네. 무슨 차에 그런 노래를 넣고 다니신대요? 그건 저희가 넣은 게 아니라...